안녕하세요. SH 뉴스 김대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요즘 창밖 구경하기 너무 좋은 날씨죠? 봄을 알리는 노래도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옷차림이 가벼워진 만큼 마음가짐도 산뜻해진 것 같아요. 네, 공사에도 봄 새싹처럼 산뜻한 소식들이 많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요 뉴스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예, SH 뉴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공사의 주요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는 SH 키워드 뉴스의 시간입니다. 공사의 3월은 어떤 소식으로 채워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도시재생 생활기술학교 지역 인재 양성 전문가 과정에 2021년 상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SH 도시재생 생활기술학교의 지역 인재 양성 전문가 과정은 지역 인적 자원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 조성을 위해 공사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함께 마련한 과정인데요. 네, 개설 강좌는 집수리 코디와 리모델링 코디, 유니버셜 디자인 생활 에디터, 아파트 공동체 상생 에디터, 프롭테크 코디네이터, 도시재생사업 지원 코디, 리모델링 사업 지원 코디, 직무 주거 서비스, 직무 도시재생, 직무 집수리 등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강좌별 교육은 2, 3주간 진행되고 신청 일정은 강좌마다 다릅니다. 수업은 수강생의 안전을 고려해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요. 정해진 수업 시간 이외의 강의 영상은 재시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강좌 신청은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고요.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SH 도시재생 생활기술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2021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사는 임직원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장애인 지원단체에 기증하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장애인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물품을 최소화하여 자연순환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2050 탄소 중립에 공사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 때문에 대면 봉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임직원들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증 캠페인을 기획했는데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기분 좋은 나눔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행사는 4월까지 진행되고요. 장애인의 날에 맞춰 물품을 기증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 구딜스토어 도봉정과 협력해 부서별로 기증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빛을 못 보는 의류, 잡화, 생활, 문화, 건강, 미용, 소형가전, 소형가구 등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접수가 가능하고요. 접수된 물건들은 구딜스토어에 기증되어 매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재포장해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은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공사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건축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나섭니다. 바로 제7회 청년 건축가 설계 공모전이 열리는데요. 공모전 입상자는 해당 분야에서 활발한 활약이 기대되는 인재라는 의미에서 SH 청년 건축가로 불리게 되고요. 이후 지역 기여를 목표로 공사가 보유한 공간을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비주거 공간의 주거 전환을 통한 공간 복지 실현입니다. 비주거 공간의 주거 전환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를 공급해 도심 공동화 방지, 낙후 도심에 대한 균형 발전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에 기여할 모델들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참가 자격은 국내외 건축, 도시계획, 설계, 조경, 사회적 경제 등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주제에 관심 있는 청년으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주제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사에서는 5월 7일 유튜브 워크숍을 통해 비주거 공간의 주거 전환 사례와 관련한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 도시연구원 홈페이지에 제7회 청년건축가 설계 공모전 게시판에 게시된 공모 지침과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공사와 청신호TV 콘텐츠 비하인드나 신규 영상을 공개하는 슬기로운 SH 생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에 슬기로웠던 개관식, SH 현장 비대면 개관식, 여기 꽤 좋아 보여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하우징 랩을 소개하는 매니저님들과 김기현 리포터의 케미가 돋보였던 영상이죠. 네, 맞습니다. 김세용 사장님의 깜짝 출연도 있었죠. 재밌는 반응들은 잠시 후에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를 통해 만나보시고요. 톡톡 튀는 현장 비하인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여유라 참깨. 우와. 아 이거 재미없어. 이건 반성용이 아니야. 왜요, 왜요, 왜요? 반성용이 아니야. 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누구랑 누구랑 얘기하나?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것을 알려준 마의 김상주화입니다. 사이즈는 그란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소희님과 세희님이 서울 하우징랩 도서관을 너무 재밌게 소개해 주셔서 더 가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기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죠? 물론이죠. 예, 게다가 김세웅 사장님의 깨알 비대면 축하 멘트까지 볼거리가 넘쳐나는 영상이었는데요. 네, 그럼 댓글 반응들 어떤지 같이 볼까요? 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시간입니다. 청신호TV에 업데이트된 영상들에 달린 재밌는 댓글들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댓글 달아주신 청신호TV 구독자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영상. 방금 비하인드로 소개해드렸던 SH 현장 비대면 개관식 영상입니다. 통통 튀는 상황들과 김세웅 사장님의 깜짝 등장으로 댓글 반응 역시 좋았는데요. 네, 어떤 댓글들 달려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인양님, 소이세이 매니저님 너무 재밌잖아요 하고 김규환 리포터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팬 하고 좌표까지 찍어주셨어요. 너무 칭찬만 썼나 싶은지 관계자 아님 주의 라고 밝혀주셨고요. 네, 인인님께서는 재밌는 킬링포인트에 좌표를 다 찍어주셨어요. 너무 정성인데요? 총 17개 포인트나 되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영상 복습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좌표 따라서 한 번 더 봐야겠어요. 네, 여기 텐션을 알아봐주시는 댓글도 있습니다. 안몬드님이 여기는 담당 직원들 텐션도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외에도 작은 도서관 너무 알차다,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SH 주택 브랜드 언박싱 영상에 달린 댓글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살 곳은 없는지 하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꼭 필요한 주택 브랜드가 잘 나왔다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NST님은 열리즈 홈을 알고 싶고 가고 싶고 살고 싶으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린 언박싱 영상으로 열리즈 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엄지원님, 모두 필요한 브랜드인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설계된 SH공사의 주택 브랜드는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재밌는 댓글도 보이네요. 이항민님께서 이런 걸 누가 좋아하냐? 안녕하세요, 누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누님,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인인님, 또 센스 있는 이항민님께는 소정의 상품 드리겠습니다. SH뉴스 영상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에 상품 수령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발송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번 뉴스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욱더 알찬 SH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